축구장 울산 원정길에서 대구는 아 컵 대회를 제외하고선 승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가 필요한 울산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원두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지금 울산과 대구에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울산 선발 라인업 체크하겠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고요. 그 위쪽에 홍철과 불트위스 돌아왔습니다. 김기, 김태환 위에 고명진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됐었던 원두재와 이동경이 모두 선발 라인업 이름 불렸습니다. 바커, 힌터제어 그리고 김민준이 최전방 셀톱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축구와 함께 두 팀의 전반전 40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이 하얀색 유니폼이 원정팀 대구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푸른색 줄무늬 유니폼이 홈팀 울산입니다. 박병현 일단 박스 안쪽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박스 안쪽이 계속 불트위스 원두재가 왼쪽 공천에게 저것도 못 넣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전의 활약이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렇죠. 네. 이번엔 정말 중앙 쪽에서 네. 잘 틀어막았죠. 지금 한 명이 빠진 가운데 저 사이 패스가 들어갔다면 대구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었고 김민준 선수는 굉장히 많은 김지호 선수가 지금 절뚝거리고 있거든요. 예. 원두재가 패스 밀어줬고요. 네. 자 이게 볼을 빨리 이제 대구가 가져온 에드가와 불트위스 대결에서 지금 에드가가 버텨낸 거예요. 에드가가 이긴 거죠. 네. 여기에서 이루어진 패스 빠르게 전방까지 보내놨고요. 잘 던져줬죠. 오른쪽 이규너 리턴 치바사의 네.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어요. 잘 줬어요. 패스 기가 막혀. 트리피 에드가 패스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날카로운 패스였거든요. 아, 이 패스 기가 막히게 네. 들어갔어요. 아, 첫 번째 트래픽 이겼습니다. 이게 그런 찬스가 약간은 아쉽게 남겨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직접 맞았다고 얘기하는 선수는 없다고 봐야죠. 예. 왼쪽에 바꿔 달고 플레이를 해주신 마음 김진혁입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는 이근호가 투입이 됩니다.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두재 울산 빌드업의 시작점 원두재 곳이 마땅치가 않죠. 이동경 선수 저렇게 트래핑하다가 잘못 트래핑되면 뛰어들어온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내줄 수 있었는데 예. 아, 눈물 나는 선수에서 정말로 과감한 트래핑을 보여줬는데 또 트래핑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사실 김진혁이 이 방금 백패스 좀 위험했거든요.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김태환이 원두재에게 오늘 원두재 편이 굉장히 좋아서 무리한 선수였어요. 대구는 이 기회를 차례 남아 있거든요. 부드러워요. 오늘 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지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 모습은 원두재의 원래 보여줬던 게 베스트. 오른쪽 측면으로 갈아치는 패스. 아쿠에 대한 내용을 좀 잘 했거든요. 네. 박스 안에서 마냥 해주고다 하지 못하게끔 잘 견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구 팀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동준의 네. 우세원 그것이 좋은 패스 들어왔는데 아주 작은 장면일 수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트래핑이 잘 됐더라면 오세훈 선수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오세훈에게 간 패스 원두재의 패스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원두재의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팀 선수들 통틀어서 가장 눈에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또 원두재고 이동준이에요. 이동준! 이동준은 올림픽 기간 내내 폼이 좋았습니다. 원두재 패스 그리고 이동준 오늘 원두재 패스는 정말 바커 고맙죠?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이 패스.
그냥 0대0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더욱 과감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이기고 싶다면. 헤드가 머리에 맞췄죠. 라비제. 이동준에게. 이동준 접혀가도 이동준 박스 안쪽 재래. 이동준. 아! 왼쪽 측면의 수비가 아, 에드가의 태클이 네, 깊게 들어갔어요. 자, 김태환 선수가 상대 선수를 진정시키는 모습. 정치인 선수도 들어갔습니다.